안녕하세요, 여러분. 단호 언니 제시와 함께하는 습관 성형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언니, 저도 언니처럼 건강한 습관을 들이고 싶어요. 언니는 어떻게 의지력도 진짜 대단하시지 그렇게 건강한 습관을 잘 들이셨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저도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계속 습관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고 저한테 실험을 해보고 있는 학습의 단계에 있거든요. 제가 처음 습관의 중요성을 몸으로 깨닫게 된 거는 제가 20kg를 찌고 나서 이거를 빼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하고 부작용 없이 다이어트를 하는 유일한 방법이 습관을 성형하는 거, 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뿐이다 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나서 습관이라고 쳐서 나오는 한국에 현존하는 모든 책들 진짜 다 읽어보고 그 책에 나오는 연구 사례들을 보면은 교수님 이름 있잖아요. 그 교수님들이 어디서 무슨 연구를 하는지도 보고 이런 식으로 습관학에 대해서 덕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아 이게 습관이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운이 좋아서 습관이 바뀌는 거는 아니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만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니라는 되게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대단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뇌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잘만 정리하면 과거에 저도 그랬고 다이어트를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훈련하고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들었고 어떻게 습관이 만들어지는지 가장 최신의 연구들을 접한 내용들 이런저런 습관 레시피들을 저한테 적용을 해서 성공적이었던 방식들을 시험기간 오답노트 정리하듯이 한 권에 탁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쪽집게식 강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래서 준비한 게 바로 이 습관 성형 수업입니다. 기대되시죠? 네! 저와 함께하는 이 습관 성형 수업을 잘 따라만 오시면 여러분들의 베스트 버전을 만들 수 있는 습관들, 과식하지 않고 정량을 먹는 습관, 영양소 골고루 먹는 습관, 물 챙겨 마시는 습관,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헤어나오는 습관 등등 여러 가지 건강한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반복하면서 내 삶에 완전히 내 것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제1강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요요가 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살을 빼본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지만 그거를 유지하면서 계속 끝까지 건강하고 내 마음에 드는 형태의 몸을 유지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속 가능하게 자신의 베스트 버전을 유지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습관을 한순간 반짝이 아니라 꾸준히 평생 유지를 할 수 있었을까를 많은 행동심리학자, 인지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 비결은 바로 신념이라는 건데요. 어떤 책에 에서는 이걸 정체성이라고도 하고 자기 확신이라고 해요. 이 신념이란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고 있는 가치체계, 나의 본질을 얘기해요. 무의식적으로 정말 믿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아 나는 길치야. 아 나는 원래 좀 과식하는 사람이야. 나는 음식을 좀 못 남기는 사람이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통통했던 사람이야.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야. 또 나는 사람 이름 잘 못 외워. 이런 것들 되게 사소하지만 이게 뿌리 깊게 내 무의식에 박힌 나 자신에 대한 신념 예시들이에요. 근데 이 신념이 왜 무서운 거냐면은 신념이 우리 행동에 미치는 힘이 의지력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를 이런 게 나다운 거야 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가 나답다고 생각하는 것에 예외되는 반대되는 행동들을 거의 하지 않게 돼요. 심지어 의식적으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고 있어도 아 나는 원래 이 시간 내에 치킨 먹어야 되는데 혹은 아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고기 먹고 볶음밥까지 볶아 먹고 아이스크림까지 때려야지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 사람은 건강한 습관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내가 매트 위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더라도 심지어 그걸 몇 달 동안 지속을 했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모습이 나답지는 않아 나는 언젠가는 또 포기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이런 분들 많아요.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트라우마가
나 자신을 정의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도 건강하게 생활하면서도 언제 내가 이걸 그만둘지 나조차도 내가 불안해 이런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실제로 며칠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해도 다시 다람쥐 쳇바퀴처럼 실패로 돌아왔었던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이랑 내가 마음 깊은 곳에 나 스스로 정의 내린 그 모습이 달랐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아, 언니 저는 그냥 살 빨리 빼고 싶은 건데 저 허벅지 살 좀 빼고 싶은 건데 꼭 막 그렇게 거창하게 신념까지 바꿔야 되나요 언니? 그냥 살 빼는 법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습관성형 수업 1강 제일 중요한 1강에서 이 신념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 이유는 몸을 바꾸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있더라도 이걸 이루려면 근본적으로 신념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빙산의 일각처럼 몸은 그냥 수면 위로 드러나 겉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사실 진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은 이 수면 밑에 있는 거대한 신념 그리고 습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신에게 기도를 했더니 신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줘서 내일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내가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몸매 같은 그런 몸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내 습관이 건강한 습관이 아니라면 아마 1년 안에 지금의 내 몸으로 나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사실 요요도 똑같은 상황인 거고 반짝 효과를 누릴 수는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것이 바뀌지 않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걸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체중, 눈에 드러나는 몸 이런 것들은 결국 후행 지표예요. 따라오는 결과물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건 바꿀 수 있는 것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념 그리고 습관인 거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 깊고 단단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언니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뚱뚱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서 언니가 그렇게 말을 해도 제 신념이 잘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보다 아마도 더 길 거잖아요.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아주 작은 노력들로도 이것은 때로는 되게 쉽게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뀌지 않을 몸, 체질 이런 걸 가지고 아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후회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지 아니면 그 시간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꿔가고 내 몸이 스스로에게 사랑받을 그런 권리를 나 자신한테 선물하는 걸 선택할지 이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오늘 1강 수업에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바로 신념 선언하기 미션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의 내리고 싶은 문장.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고 꼭 어떤 상황이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유지해나가고 싶은 어떤 문장을 정하고 그걸 여기 밑에 댓글로 써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 아침부터 매일매일 딱 눈 뜨고 우리가 침대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다리 닿을 때 그 문장을 소리 내서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면 안 돼요. 꼭 소리를 내서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그 목소리가 실제로 나 자신에게 들리고 그게 정말로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을 처음에 만드는 게 좀 어렵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 문장 몇 개를 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그걸 그냥 갖다 쓰셔도 돼요. 예를 들면 나는 내 몸에 좋은 음식을 선물하는 사람이야. 나는 뭘 입어도 멋있게 소화해내는 사람이야. 나는 분위기가 매력적인 사람이야. 나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케어해 줄 줄 아는 사람이야. 나는 매력적인 멋진 할머니가 될 사람이야. 나는 내 주어진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내 몸을 자주 움직여서 녹슬지 않게 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 마음이 아플 때 돌볼 줄 아는 사람이야. 이 문장 중에서 마음에 드신 게 있었으면 쓰셔도 좋고 아니면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확신에 찬 긍정적인 문장들 기대할게요. 언니 이거 너무 좀 미신적인 것 같아요. 오글거리는 것 같아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제가 우리 단호 크루들한테 실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크루 중에 한 명이 빵순이 크루였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먹는 빵 양을 진짜 대폭 줄였어요. 이분은 요즘에 누가 이렇게 빵을 권하잖아요. 그러면 아 저는 원래 빵을 잘 안 먹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빵을 되게 쉽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방법 효과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우리 2강으로 다시 만나볼 때까지 매일매일 나의 신념을 선언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의사항! 첫날, 둘째 날까지는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게 진짜 오글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엄마가 방에 들어오거나 남동생이 그걸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꿋꿋하게 참고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럼 2강에서 봐요. 안녕!